추가된 건축이랄까 건물? 건축들을 잠깐 확인할게요. 아까 전에 유황광산과 석탄광산이랑 그리고 펠 분해 컨베이어 그리고 여기 원유 추출기를 보긴 했는데 그 이외에도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는 좀 그 좀 시원시원할 것 같은 냉각 애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추가됐어요. 여기 보면은 예, 보냉 먹이 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동결 분쇄기라고 해서 냉각팰을 이용해서 이제 펠지움 파편을 만들어내는 건데 돌부터 해서 이제 운석 파편 그리고 금속 광석 그리고 안 쓰는 펠스피어들을 갈아서 이제 펠지움 파편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혼자서 뭔가 돌고 있는 이 친구 하나 있죠. 자, 펠 스킨을 변경할 수 있는 펠 치장용 장치라는 건데 현재는 까분형밖에 없습니다. 선글라스로 바깥 껴주는 이제 추가된 것 중 하나가 펠들에게 작업을 이제 지시하는 거, 이거는 예전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고정 배치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 배치에다 해놓으면 그 펠들은 그 장치에 이제 계속 있는 겁니다. 계속 박혀 있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질 않습니다. 일이 끝났는데도 여기 그냥 박혀 있죠 지금. 거점 레벨도 25렙으로 최대치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25렙이 되면은 건축 가능한 거점 수도 4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펠의 패시브에 몇 가지 새로 추가된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고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들고 있을 때, 이 패를 들고 있을 때 상인과 거래할 경우에 거래 가격이 이제 좀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급함이라는 패시브도 있는데 이거는 액티브 스킬 쿨타임을 이제 15% 감소해 줍니다. 그리고 넘쳐나는 기력, 왜 다 뷰티풀로 하면 돼 있는지 모르겠네. 자, 탑승 가능한 패에게만 적용되는 걸로 최대 기력이 50% 늘어납니다. 박해주의자, 대함 목장에 배치되어 있는 동안에 알의 생산 속도가 100% 증가됩니다. 두 배 빨라진다는 거죠. 아까 나왔던 운석과 관련된 펠인데 미지의 생체세포라는 그런 패시브를 기본적으로 갖고 옵니다. 이제 공격력이 올라가고 이제 화염 속성과 번개 속성에 대한 경감이 생기는 그러한 특성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야행성입니다. 밤이 되어도 잠들지 않고 계속 일하는, 말 그대로 사축으로, 아니 그 야근을 시킨다는 그러한 패시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도 그 밤에 안 자는 펠들이 있는데 걔네들 말고도 이 패시브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밤에도 계속 야근한다, 뭐 이런 패시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에 새로 나온 펠들에 대해서 좀 한번 확인을 할게요. 마그드라고를 제외하고 셀레몬 운석 이벤트에서 등장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진로 칼구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벚꽃섬 이외에도 등장을 합니다. 물가에서 등장을 하는 친구고요. 뷰티플라워라는 친구들이 이제 벚꽃섬에 나오는데 얘네들은 거점에 있는 동안에 농원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농작물의 성장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아주 고마운 펠입니다. 그리고 머시드래곤이라고 해서 이것도 벚꽃섬의 일부 지역에서 나오는 버섯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는 이제 등에 타고 다닐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도 거점에 있는 동안에 신비한 포자가 퍼져나와서 거점 내의 펠의 산치 수치를 이제 감소시켜줍니다. 밤에 나오는 머시 포이즌이라는 친구도 있는데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냥 보라색 맛이 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꼬마딜로라는 이제 아르마딜로가 있는데 여기 머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경감 데미지가 들어가는 친구거든요. 자,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꼬마딜로가 짐을 대신 짊어져서 인벤토리 내 원유를 이제 가볍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유령초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벚꽃섬의 던전에서 보스로만 봤어요. 지금 제가 가축 목장에 넣으면 이제 뼈를 파헤치기도 한답니다. 시멘트에서 사용되죠, 뼈가. 그리고 스콜피어스, 이제 벚꽃섬의 해변가에 좀 많이 보이는 친구인데 공기 중에 입자를 분석해서 던전의 출구를 탐지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테라나이트라고 해서 필드보스입니다. 벚꽃섬의 필드보스인데 일정 시간 동안에 이제 공격력과 방어력이 증가하는 친구랍니다. 운반이 무려 4레벨이에요. 자, 그리고 둥실 해치, 벚꽃섬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댕댕인데
등에 타고 다닐 수 있고요. 함께 싸우는 동안에 이 펠과 같은 패시브 스킬을 가진 펠과 조우할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한답니다. 자, 그리고 시프도그라고 해서 벚꽃섬에 나오는 친구인데, 얘네들은 이제 파트너 스킬을 쓰면은 가까운 거점으로 이동해준답니다. 던전 내부 등의 위치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은. 자, 페더치프라는 친구가 있는데 등에 타고 이동할 수 있고 모래가 있을 경우에 더 빨리 달리는 그런 친구랍니다. 사막 전용이죠. 자, 따라하게 아까 전에 봤었죠. 보물 상자 근처에 있을 때 열쇠 없이도 열쇠를 상자를 열어주는 그러한 친구랍니다. 락피 쓰면 돼요 그냥.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제노베이더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광석에 주는 피해량이 증가하고 운석 파편의 획득량이 증가한답니다. 그리고 제노루더 아까 전에 봤죠. 이렇게 존재합니다. 새롭게 생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곳을 이제 제가 한번 탐험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안개 속에 뭔가 보이죠 여러분? 이 게임은 포켓몬스터의 탈을 쓴 GT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그래도 이번 업데이트에서 플라스틱이 좀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만들기가 힘들어요. 원유 추출이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아서 원유가 좀 많이 부족했거든요. 사이즈 보세요. 아, 기지 사이즈 보세요. 원유 좀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나눠 갑시다. 아, 그거 이웃사촌이 좋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 오, 체력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죽을 것 같아요. 잘한다. 잠깐만요. 뭘 써야 되는 거야, 이거? 뽕. 터지지 않는 건가 본데, 저거는. 어차피 나한테 딜도 안 들어오니까 내버려 둡시다. 파괴하기가 있네요. 파괴해볼까요? 뭐 터진 줄 알았네. 뭐 내가 널 파괴한데 네가 뭘 어쩔 수 있는데. 어우 위험해. 청소분은 성가신데. 이래서 성가신데. 설마 저 밑에 층에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저렇게 애들이 많은 걸 보니까 여기가 진 상자가 나오는 곳이겠다. 큰 상자. 아씨. 덩치 큰 친구 하나 있지 않았었나? 여기 큰 거 있네요. 오케이. 큰 상자가 하나 있는 거죠? 인벤토리가 꼬라락 찼습니다. 오, 여기서 이것도 나오네요? 시추시설은 꽤 만난 곳이었다. 그리고 좀 싸울 만한 가치가 좀 있는 곳이다 정도로 평가를 내리면 될 것 같네요. 여기 보면은 얘를 맞추는 거거든요, 얘. 요 라인에 이제 정확히는 여기 선 보면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여기로 나와야 돼요. 여기 요렇게 해서 여기가 테두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주로 본 데가 지켜 이씨 요기입니다. 여기 좀 내려가 줄래? 여기 요렇게 V자라고 해야 되나? W로 이렇게 되는 이 부분에서 요 끝부분 요거 이 꼭지점에서 여기 있는 좀 튀어나온 여기랑 해서 요렇게 해서 요 부분을 지나쳐서 요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선을 찾아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대충 이 느낌인가? 이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지키라고, 이씨! 아니, 3시간 작업을 하는데, 요렇게. 요렇게 딱 되는 거잖아.